인류 시온의 종교이며 원형 문화인 신교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환단고기는 동방 한민족사의 첫 출발인 배달시대로 이렇게 전승되어 온 한민족의 역사 개척 정신인 난가 사상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이죠. 대표적으로 이제 태백일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신교의 어떤 경전의 어떤 성립사, 그리고 이제 한민족 시온 문화의 3대 경전이라고 할수 있는 천부경, 그 다음에 이제 삼일신고, 참전개경이 이제 태백일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. 이것을 봄으로써 이 한민족의 우주관, 그 다음에 신교, 그 다음에 신관, 인성론, 여러 가지 이 원형 문화를 이렇게 그대로 밝혀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한민족의 어떤 9000년 역사와 문화가 이한 권에 집대어 사용되어 있고 이 신교 문화 역사사의 완결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근데 왜 환단고기를 사람들이 이제 위서라고 하고 이렇게 잘 해석을 하지 못하느냐? 바로 이 우주관과 어떤 신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환단고기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담겨져 있는 환단고기 자체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역사가들의 폭넓은 어떤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그래서 같아요. 저도 학창시절에 역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 교과서에 써 있는 역사는.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암기 과목에 불과했고,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걸 일러서 소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, 우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소울이 없거든요. 근데 이 환단고기에는 우주관, 신관, 난가사상, 뭔가 뭐 씹을수록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있으니까 읽는 맛도 나고 무한한 어떤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신을 좀 그러니까 깨워주는 대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인간을 삼신의 현현이라고 비정하고 한민족의 우주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. 그게 천부경, 삼일신고, 뭐 참전개경으로도 실려 있고,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천사 문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걸또 선포를 하고, 더더욱 이제 책력의 시조다. 수를 최초로 발명했다. 그러니까 고급 문화는 우리의 지혜로부터 전 인류에게 공급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. 그래서 천문학의 종주이기도 하다는 거죠. 거기 보면 별자리 기록도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고.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또 이제 삼성조 시대에 어떤 국가 경영 제도를 전하는 이제 또 사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만국불멸의 나라 다스림의 지침을 또이 담고 있습니다. 환단고기에는. 그리고 이 배달과 고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또 기록하고 또 고대 황국이 이 문자 문명의 발원체임을 이렇게 환단고기에서도 밝히고 있죠. 또 중국과 일본의 시온 역사와 역대 왕조 개척사 등등 또그 왕조 개척사 중에서도 몽골, 또 흉노 그런 어떤 북방 민족의 개척사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서라고 할 수가 있죠. 또 서양의 문명의 시원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말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서양 문명의 기원인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수미르국을 기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이 역사의 어떤 출발점, 발원처,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환단고기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서만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정신문화를 전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